혹시 팔로워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기어 TV입니다. 2022년 1월 15일 몬스터 헌터 라이즈 24일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기어입니다. 오늘이 1월 15일이네요, 벌써. 2022년 1월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났죠? 15일이니까. 시간이 참 하는 것 없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뭐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아직은 많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좋아지겠죠.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찌됐든 몬스터 헌터 라이즈 이제 24일차인데 시작 한번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은 봤어요. 저 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이은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이제 장비도 어느 정도 이제 손은 봐놨고, 그리고 저기 뭐야, 목걸이라고 해, 아니 뭐 호석이 아니고 그 팔찌 있잖아요. 그리고 랭크 40 달성했고요. 랭크 40을 달성해서 이제 바로 그 긴급 퀘스트를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태오하고 싸워야 되고요.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총장이 주는 퀘스트를 성공해서, 팔찌, 꽃팔찌를 이제 하나 더 얻어가지고, 맨 처음엔 명량의 꽃팔찌밖에 없었는데, 이제 절량의 꽃팔찌가 생겨가지고, 체력 상승, 스태미나 상승이 있는데, 암만 해도 체력 상승을 붙였습니다. 체력 상승 100으로 해서 붙였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얘들은 전부 다 이제 레벨을 11까지 올려놨어요. 레벨 11까지 지금 올릴 수 있는 맥스는 다 올려놔서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 공격 4, 발도술 기 3, 발도술 힘 3, 숫돌 사용 고속화 3, 슈퍼 회심은 그대로 2고, 힘의 해방도 2, 역습 1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호석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요. 공격이랑 역습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격이 4가 된 거고 역습이 1이 된 거죠. 안 그랬으면은 그냥 공격 3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게 붙어 있는 거를 보자면은, 호석이 붙어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숫돌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발도술 힘이 붙어 있고, 지금 여기 2슬롯짜리 그래가지고 발도술 힘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그 발도술 힘 3이 떴고요. 부시하기에는 지금 공격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이 하나 더 붙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발도슬 힘이 또 하나 붙어가지고 별 발도슬 힘 하나하고 나머지 숯돌고 소파 두 개를 붙여놨고 그렇게 해놨고요. 금빛 타이어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부착을 안 했고요. 정식적으로. 그리고 폭풍 호석도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장식품 중에 그 슈퍼 회심이 뜨는 게 아직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아직 퀘스트가 다 안 돼가지고 사냥이 다 안 돼서 아직 안 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까지는 이게 맹렬한 불꽃과 할보하는 강자 요게 남아 있었는데 오늘 퀘스트를 이제 해결 봤죠. 그래가지고 얘를 3분인가 남겨놓고 겨우 깼어요. 세 마리 한꺼번에 잡는 거 3분인가 남겨서 이제 클리어 했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요거를 해결을 받고 그리고 장비들도 이제 레벨업 하고 그리고 장식기도 조금 어느 정도 채워놨고 그런 식으로 해놨네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랭크가 40이 돼서 긴급 퀘스트가 발동이 돼서 태오를 잡으러 가야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또 달려봐야죠. 이제 뭐야 이건 또? 자, 마이세트로 채워놓고 아니다. 얘를 데리고 이걸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템 교체를 해서 우선은 얘들은 놔두고 자 이거하고 소금제나 이런 거 필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또 고령이니까는 챙겨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하고 뭐 창까지는 챙겨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액은 안 되니까 고령경은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마이세트를 등록을 하고 명칭을 이거는 아예 그냥 고령 카무라 경단인데 포인트 좋아지는 거로 지금 자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난 대처 능력 한번 이거 죽을 수 있는 데미지 맞아도 한번 살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방어 소리랑 같이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자. 이제 본 상태가 공격력 219, 회심률 35, 방어력 435. 불 내성이랑 번개 내성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래도 많이 낮아졌네요. 다른 장비보다, 다른 장비들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로 태오를 잡는 날입니다. 준비해야 될 게 또 있을까? 된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출발할게요. 어? 아직 안 해놨구나. 자, 용암 동굴이네요. 우선은 집에 가서 챙겨둘 게 있나 보고, 운반자 도장, 정리는 된 것 같네요. 하나 얼마가 하나. 자, 그리고 동반자 공간 가서 한번 뒤져 보고요. 구멍이 동굴. 도토리 두 개, 헤어, 흑대 식량, 트랩톨 하나하나씩 나왔네요. 그러면은, 활동력, 지음 열매, 요거는 이제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흑대 식량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2년 남으면 안 된다. 불꽃의 왕, 예, 테오 카스타토르, 테스카토르, 테스카토르, 테오 테스카토르. 예. 월드에서 많이 봤었는데. 있으려나 좀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 또. 이대 기타리 사바키오 나스베크 이대 기타리 하노류 이카레르 담자이샤. 황케츠 불꽃의 왕, 염왕룡, 태오 테스트. 자, 테스트 시작합니다. 지금 하는 게 테스카토르하고 어려운 애들만 있네. 라잔하고 뭐야. 대단하네.
안 보내주겠다 이건가 봐요, 완전히. 딱 챙겨가지고 알아요? 저... 이쪽으로 내려가면 또 괜찮으려나? 네. 있으려나? 여기 있네요. 자, 사진을 어디 있니? 저거 갔구나, 다른 데로. あいつが標的か。 ありがとうよ。 가까이 붙어있으면 화장실 상태가 돼버리네요.
네가 이제 남보사. さすが俺のお供だな。내가 또 뭘 뽑았잖아. 잠깐만 수철도 그냥 追いかけるとしますか。さて、どぐとしますか。ぶったたく。ありがとうよ。
さすが俺の男だな。 作戦と行きますか。 最強だな。 Thank you.
どうしやがったか! 行くぜ! も腕前も磨いてなんぼさ。 さすが俺のお供だな。 最強だな。 逃がしゃしねえよ。 아우 숨이 막히네. 이렇게 힘들어. 술이 보스는 보스네.
追いかけてくるぞ。 さすが俺のお供だな。 여기에서는 역시 아무리였던 것 같은데. さすが俺の男だな。 叩く。
자신해요. 이거지. 그렇지 이게 엄청나네. 오라. 아주 닫자마자 그냥 攻撃に 備えろ。
이기적이네. 어이구. 싸워라, 나가야 나가자. 나가리 알았으니까. 어딨냐.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야, 너무하네. 이것도 기네! ありがとうよ。 아, 뭐냐. 와. 나사케나이데. 아, 뭐 이렇게 힘들지? 됐다. 알아요 또. 어라. 또 그냥 어? 어서오세요 리엄님. 그냥 뭐 다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죠.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예 지금 저게 다 안 나와가지고 아, 잡지를 못해서 아직 풀리 저기 장식기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그
네, 장식주 아직 오늘 태호 잡고 있으니까 태호 잡으면 또 장식주 하나 또 쿠킹 됐죠. 그러니까는 아직 장식주도 다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그 제가 아직 다 안 된 거죠, 준비가. 그러니까는 이게 뭐 또 장비를 다 맞출 수가 없죠,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충 아이고 지금 나가게 된 아 창피하네. 힘들게 하네 이게. 이렇게 태우가 많이 힘들지? 원래 땐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아니 벌써 빼주고? 아우 미치겠네 이거. 아 뭐야 진짜 짜증나게 왜 이러냐. 아 아이 짜증나네 갑자기. 이거 에너지를 좀 빨고 뭐 이거 좀 할 수 있는 그 틈을 줘야지. 그러질 않는 거 맞네. 와 왜 이렇게 힘들어. 무기도 우대마에도 미가이텐 남보사. 우선은 지금 그 뭐냐 저거를 해놨어요. 그 저기 고속 수도라고 그 공격주 하나 하고 그 나머지 또 뭐냐 카이저 크라운 만들려고 한다고요? 누가요? 알아요? 카이저 크라운 만드시려고 하신다고요? 리우님이? 나왔나? 어딨지? 아마 해도 이거 이번 판 못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 이만의 비기판은 さすが 俺の 오토보다나. 아,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뭐 좀 안 만들면 좀 만들면 안 좋겠으니까. 아니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는 쓰기는 좀 힘든데 이게 쓰려고는 하죠. 손을 끌어내니까 힘들어요. 아유. 아유. 억지로 저러고 뭐 하는 거지? 태호가 원래 이러던 놈이 아닌데 이러는 것 같아서 막 짜증나 죽을 수 있네. 어우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태호 잡을 때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유 아 스트레스 받네. 아니 뿌시기도 또 다 뿌셨어요. 그 양쪽 날개하고 얼굴하고 꼬리하고 다 자르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 그리고 잘 안 맞아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이 안 맞아가지고 데미지가 잘 안 박히니까는 뭐 깨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우 태호가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그리고 가까이만 가도 계속 화상 있고 그래가지고 힘드네요. 아우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네. 어찌됐든 지금 스테터스로 보여드리면은 아 이제 학원 가셔야 되는구나. 학원 가시기 전에 잠깐 들리셨나 보네. 아유 오늘 토요일인데 또 학원을 가시네요. 어찌됐든 공격 4, 발도 3, 아 발도 기 힘하고 성식 다 띄웠고 숫돌 고속화 그리고 슈퍼 회심하고 힘의 방 요거는 그대로네요. 어찌됐든 요렇게 해놨어요. 아유 어우 너무 힘드네 태호는. 하여튼 리언님 오늘도 학원 잘 갔다 오시고요. 토요일인데도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네. 뭐든지 배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아무리 배우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게 의지가 없으면은 배운다고 하지만 괜히 돈만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의지가 있으면은 또 안 그러죠. 배우는 즉시 다 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요. 아이고 오늘 참 힘드네 이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에너지가 지금 안 되겠다. 그걸 다 챙겨가야겠네. 파이팅 관리해서 마이세트에서 고려하고 그리고 아이템 교체를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꿀벌을 아 꿀벌이 아니라 벌꿀을 챙기고 그 다음에 약초를 챙기면은 이제 얘를 다 쓰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요걸 아니 자동이 아니라 얘를 합체를 해서 또 다시 또 20개 채우고 또 약을 써서 채우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뭐. 아 힘드네 진짜. 비약도 또 만들어야 되나? 비약도 해독약은 필요 없고 진짜. 지금 열매도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나. 불이야 빨리 구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섬광옥 엄청난도 안 맞추니까 필요 없고 섬광옥이나 좀 갖고 있고 하고
비약을 증강제하고 만들어보라. 활력제하고 켈비, 활력제하고 켈비. 활력제하고 켈비, 그리고 증강제하고 만들어보라. 텔미풀이 여기 있네. 아이고, 찾기 힘들다. 제가 세 개밖에 안 되니까는 이렇게만 완벽하게 이제 딱 됐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서 아 이런 아 아니 덮어씌운다는 게 엉뚱한 걸 덮어씌워 그래. 아 다섯 개 이렇게 하고 켈비 뿌리 세 개
힘들다 힘들어. 자, 태우가 교샤도다. 스크루가 기타에르가 태호가 세트가 아직 안 나왔네. 이거를 못 잡아서 그런가 보네. 기대가 나르아. 응의 요지나라 고코니 코이. 아, 오늘은 이렇게 방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요. 태호 때문에 스트레스 한번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또. 아, 그냥 어디 보자. 이거를 해야 되나? 방어수라고 이겨수로 튕겨나가지고 스피커 없거든요. 방어할 필요 없이 방어수 이겨수 대치능력. 아, 잠깐. 좀 봐야겠네. 공격줄을 좀 더 박아가지고 공격을 올릴까? 아닌데, 지금 내가 필수가 있긴 있네. 있구나. 필수는 있구나. 필수는 있는데. 아. 내화주로 그냥 싹 둘러버릴까? 하하. 오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온다. 아, 힘드네요. 집회소로 다시 가서. 특별한 퀘스트가 추가されました. 어느 퀘스트를 나사이마스카? 아, 한 번 이렇게 됐다고 또 여기에 꺾이면은 앞으로 계속 못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계속 눕는 게임이니까 이게. 아, 이렇게 뭐 한꺼번에 세 개 오는 것도 깨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가 힘들다고. 너무 억지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제가 또 그런 것 같은데. 아. 한번 그래도. 장비도 어느 정도 다 갖췄고.
気をつけて。정신좀나야되나종납지종납지는필요가없지아예단타지연마지자이렇게해서안되겠네어차피저거니까는뇌화주를싹둘러가지고한번해보겠습니다인기응변으로라도뭐라도한번해봐야지아무것도안하고서댐비한거보면그게나을것같아요자이렇게해서뇌화주근데저기파도있단말이지보겠습니다이렇게해서뇌화주뇌폭주를우선은뇌폭주화주이렇게해서도당하면뭐어쩔수없는거죠어쩔수없이그냥오늘은당했다생각해야죠우선은이렇게받고이렇게하면은돌레성폭판의성이있으니까는그나마조금견딜만하겠죠이렇게해서돌레성20이고방어력12플러스가되고이렇게하니까는자확인해보면은돌레성이열팔이올라갔으니까는괜찮겠죠그리고폭판내성이있으니까폭파피해를아예받질않는다고했으니까폭파피해도안받으면그정도그게훨씬낫죠이제자이렇게해서준비가다된것같습니다이렇게해도안되는데休憩だ。いらっしゃいませ。いつものにする？はいはい、いつもので。あ、여기에서저거를해볼걸그랬나돌레성을할걸그랬나しばし待たれよ。
잘 익은 생선 10마리, 에너지 드링크가 14개. 어우, 더 많이 들었네. 증강제가 또 3개 늘었네요. 좋아, 이렇게 제스처. 사태. 어? 뭐야? 정당권. 아, 잠깐만.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화장실 좀 잠깐만 빨리 다니겠습니다. 긴장이 되네 갑자기 또. 자, 그러면 잠시만 마이크 좀 끌게요.
죄송합니다. 아, 좀 살 것 같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안 되면은 안 되면 안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웃어야죠, 웃어야죠. 아유 참.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먼저. 자, 이거를 쇼컷을 테스트해서. 그레이트 응급력 있으니까는 나쁘고 지금 열매 지금 아하 대승리야 쇼퍼 아 모르겠다 지금 가자리 다나무자 타닥! 알아요토! 누가 자꾸 중얼중얼 하나 했더니 지금 그 스킨을 저기 바꿨더니 말을 하네요 제가. 이번에는 제발 희결을 봤으면 좋겠는데 에너지는
X를 채운 것 같네요. 각오 이가이. 나는 한다. 어? 언제 여기 왔대? 둘이 싸우네. 아이고. どうだこの野郎。그래도 요금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좋네. 드디어 만났으니까 한번 또 도전해 볼게요. 追いかけるとしますか? 하! 지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 오레노 토모와 최강이다.
범죄적인 길 나오는 것 같긴 하다. 방어력이 조금 올라가지고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아까 전보다 그나마 좀 이제 좀 희망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대역이다! 악력 만땐다라. 떨어져도 위로 떨어져. 이것도 기네. 気をつけろ! 耐えられるかな? 相手が悪い。さすが俺のお供だな。
手置きだ。悪く思うなよ。逃がしゃしねえよ。行くぜ。切れ味を戻すぜ。攻撃に備えろ。あうちゃん。移動しやがったか。일부러 저러는 건가? 자, 드디어 바뀌네요. 도이시노 대방이다. 아니 왜 안 맞지?
させたな。ありがとうよ。さすが俺のお供だな。逃がしゃしねえよ。それじゃ、いただくぜ。ああ、이번에는깰수있으려나。頼むぜ。あらよっと。너혼자어디올라가서뭐해아니호광벌써갔다오셨어요호광이되게금방끝나나봐요어그러셨어요아유열심히하셔야죠일찍끝내지마시고좀많이하셔야되겠어요아일찍끝났어요아싹다해줬어요그건다행이죠안하고서일찍끝냈다고그러시면
돈 아까운 거잖아요. 학원인데 초스피드로 어찌됐든 두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좀 이겨야지. 자. 자, 저도 한번 아이. 강아지가 왜 안 와 또? 죽었나? 빨리 와. 난 너 안 올 때 제일 마음이 아파. 자. さて。どぐとしますか。그래도 때리고서 튕겨놨네. 또 언제 봄이면 또 날개랑은 다 삐졌어 또. 희한하네. 파워를 안 켜놨더니 큰일났네. 자자 打ちのめすぜ. 아,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걸 몰랐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밧줄 하나 맞고. 아우. 아, 그래요, 또? 오오오. ありがとうよ。 아, 존재할 때 움츠리기가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쓰는지 아가씨. 자, 불 끄고. 이게. 지금 죽을 때가 다 돼서 발악을 하는 것 같고. 기어스크로! 어우, 앞이 보여야지.
불 닦아줬다 너 큰일났다 이동시야겠다 ZR을 하면 가드 발도 ZR 금강 모아 할 때 ZR을 누르면은 가드하고 발도가 된다 발도가 된다는 건가요? 그냥 서 있을 때 R 누르면은 아 ZR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 싸워 빨리 그냥 싸우려면 뭐 개인가가 또 맞다 또 나한테 온다 이러다가 에이 징그러웠는데 또 싸우네 두 번이네 아 또 그래요? 어? 왜 죽었지? 돈나만나. 뭐라테 이거지? 왜 죽었지? 해골 안 떴었는데? 개고수는 뭐예요? 개그맨 고수예요? 힘들게 이번에 완전히 포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고 있다가 완전히 포기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꼼수를 낸 게 그 저걸 그냥 다 박아 버렸어요. 저 장식줄을 해속성 3개 띄우고 폭파 속성 3개 띄워서 폭파 데미지 안 받고 불 데미지 안 받게끔 그렇게 해서 해놨어요. 근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찌됐든 힘들게 깼네요.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우 고령의 피가 3개 들어왔다. 고령 골드 하나 들어왔고 이상 티켓 용기의 증표 날개하고 참외 불 참외 발토 익사령 가죽 자 어? 한 번도 안 죽었나 이번에? 아이고 어떻게 한 번 깼네요 그래도 아 깨고 나니까 기분 좋다 같이 하신다고요? 아 벌써 집에 오셨어요? 아, 잘 오셨는데 잘 다녀오셨네 빨리 다녀오셨네 학원에 가까우셨나 보다 잘 쓰러뜨려줬다 최소한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10분 거리에요? 아 가깝네 자 受付いたします
자, 상한이 어? 999까지 해제가 됐다고? 이제 그럼 헌터 랭크가 이제 완전히 풀린 거네요. 이제 완전히 랭크가 이제 999까지 해제가 됐다네요. 아, 그렇겠죠. 아이고. 아우, 하여튼. 아우, 막. 아까 전에는 안 되니까는,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막 빡 하고 오는데, 아우, 죽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가. 아까 전에 그 태호가 너무 어이가 없게 자꾸 그. 분명히 저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었는데 월드에서는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틀렸어요. 좀 월드랑 지금 움직이는 게 내가 알고 있던 태오랑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스트레스가 확 오니까 아 갑자기 막 그 당이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시 한번 이제는 그 화속성이랑 싹 해가지고 한번 해봤죠. 했더니 이번 그래도 깼네요. 아우. 그러니까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또 하다 보면은 되니까. 잘 또 이제 해봐야죠. 자, 모두 바꾸고 고속술은 안 해도 되고 교환으로서 그 약품은 필요 없고 특별품도 들어온 거 없고 희소품이 거시 보스 예리어 강조 약품 없고 자 이렇게 하고 공간자 조정도 다 됐고 자 됐네요. 여기에서 정리 다 끝났고 이제 제철소 앞에 가서 장비가 뭐가 생겼나 한번 봐야겠네요. 방어구가 카이저 카이저를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건가요? 아니면은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놓죠. 난 시간 또 내야면 한타모 스크나크네. 마츠노니와 나레티. 멋은 없다. 옛날부터 태오가 멋은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도 딱 만들 수 있게는 나왔네요. 실력이 늘까 모르겠어요. 실력은 전혀 안 늘고 그냥 자 우선은 그냥 만들어 놓고 장비는 안 하고 자 그리고 아 그래도 한번 깼으니까는 태호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해야죠. 자 그리고 手入れを怠るなよ。 아, 예. 受付いたします。 どのクエストになさいますか？ 어디 보자. 태호가 또 이렇게 생겼구나. 얘들이 이렇게 내절주 연마주
친구 초심 좀 만들면 되고. 私も 見習って 絵の 練習に 勤しんでおります. それでは また. 회사타가 뭐예요? 아, 퀘스트. 아, 같이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로비 만들고 패스워드 걸고 작성을 해서 자, 오. 자, 그리고 아니 로비 설정이 아 들어오셨어요? 이거 안 보여드려도 들어오실 수가 있네. 이거를 식별번호를 안 보여드려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하면은 아 그런 거예요? 아 좋구나. 아 그래요? 같이 한 사람 목록 찾아서 아 비밀번호만 비번만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아 좋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퀘스트를 한번 골라 보시죠. 자, 식사를 포인트로 물 먹던 거로 해서. 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꽤 많아요. 얼마나 꽤 많으시길래요. 장식주, 아, 퀘스트 저거 하셔야 되는구나. 원래 저는 이제 2시간 해가지고, 아, 해놓으셨어요? 아, 아니구나. 이게 여기구나. 자, 퀘스트 참가 비하를 들은 것 칼날 발톱이 12개나 필요해요. 예인 날개도 9개가 있어야 되고. 야, 많이 필요하네. 점유룡 칼꼬리도 3개가 있어야 돼요. 준비 완료다. 아, 저는 준비 완료하는 걸 몰랐었어요. 이게 또 모르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유 참. 언제 그렇게 또 빨리 가셔가지고 거기까지 가셨대요? 난 또 왜 벽에 걸려가지고 여기 있지? 큰일 났다.
각오가 이까이? 난 엉뚱한 데 와있지? 오호. 見つけたぜ。 싸워라. 안 싸우네. 어휴. 넌 또 왜 와가지고 자빠져? 뭐야, 왜 튕겨 나와? 그걸로 없었어요. 자, 천천히 오십시오.
아이고 왜 お疲れさん。とっておきだ。 꼬리. 아, 저기 있었구나. 꼬리. 꼬리가 있는지도 못 봤네. 영링이 뭐예요? 칼날발 톱 하나 나왔네. 아, 영린이요? 영린? 아, 영린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어이, 갑자기 헌터랭크 또 44가 돼버렸네. 이거 뭐. 헌터 랭크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이거 단계별로 올라가는 맛이 없어.
はいはい、箱屋はこちら。 아, 저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천천히 해서 만들면 돼요. 하시고 싶은 거 아세요? 제가 저는 뭐 워낙 또 천천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많이 하잖아요. 제가 혼자. 오늘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그 시험을 다 하려고 했었어요. 저거가 하려고 딱 해서 저거 뭐냐. 우쭈시 교관의 도전장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콘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못하고 그리고 또 맹멸함 불꽃과 펄보하는 강자도 이걸 제가 그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보다는 태호 잡을 때 얘를 먼저 잡아가지고 가면은 태호 잡기 편할 것 같으니까는 얘를 먼저 그냥 혼자 하자 했는데 얘는 깼는데 태호를 처음에 할 때 못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열심히 준비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걸 왜 못 깨지 하고서 스트레스 아까 좀 그래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태호도 다 깼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저거 뭐야 이벤트 퀘스트나 한번 하고서 오늘 저는 이제 방송을 또 끝낼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아무거나 같이 하실까요? 저 뭐야 이벤트를 뭐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멋있는 걸로 이름이 불꽃처럼 항상 힘차게 살아라. 야, 멋있네요. 이제 또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이거는 못 깨요? 왜 힘들어요 이게? 엄청 강하게 나오는가 보죠? 방어력이 500이 넘어도 한 방 컷이에요? 아. 퀘스트 리스트와 こちらです. 야, 그럼 또 이건 저거네 완전히. 저거네. 나중에 한번 혼자서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당하면서 해 봐야겠네. 재밌겠네. 그러면은 뭐를 하지? 아 그러면 어디 보자. 몬스터의 애와 고국사마의 직히스입니다.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 나도 미나라테 애의 연습에 이소신되어있습니다. 아 소닉 옷이 뭐죠? 소닉 옷 입는 게? 소닉 옷? 제가 소닉 옷을 입는 게 있더만. 그것도 어려워요? 달빛이에요?
달빛이 이름이 뭐야? 아, 이거 빼닮은 음속의 그림자 이건가요? 아, 이거네. 이거를 그럼 한 판 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는 걸로 하죠. 아, 세 번 정도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날개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얘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날개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 옷이에요? 아, 소닉 여자. 이쁘네요. 근데 그거 만들어놔도 저는 아마 분명히 또 지금 얘만 입을 것 같아요. 그냥 퀘스트만 하려고 하는 거지. 아유, 오타 심하면 어때요? 다 알아보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쓰는 게 저 라이트 보건이죠? 저기 뭐냐, 라잔커 헤비 보건이에요? 라잔 맞아요? 라이트가 아니고 헤비 보건이었구나. 예,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라잔 헤비 보건이 제일 좋은 건가 보네. 지금 현재로서는 총알 뭐 종류가 다 들어가나 봐요. 예, 먼저. 아, 철갑판이에요. 이거다. 메인 서브 캠프? 메인 캠프? 이거 타고 가는데요. 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さすが俺のお供だな。 気をつけろ。 何かしてくる。 取っておきだ。 モンスターが狙ってるぞ。 相手が悪かったな。 아, 탄체어로 일부러 그런 거예요? 追いかける とします까? 見せてやるぜ。 攻撃に備えろ。 思い知ったか。 乗りこなしてたね。 気をつけろ。 仕掛けてくれよ。 相手が悪かったな。 打ちのめすぜ。
자, 이 끝에 자, 팔을 하나 붙이고. 붙이셨나? 仕掛けてくるぞ! 気をつけて! 一緒に達成するんだよ! 手は緩めない! 꼬리를, 꼬리를, 아이고, 못 자르네. 이가샤시네요. 攻撃に備えろ! 本気にさせたな! 一気に叩くぜ! どんなもん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아라! 꼬리를 잣도 겁나 못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인 날개에 나는 두 개 나왔네. 아니네, 네 개 나왔네. 많이 나왔네, 네 개. 헌터링이 더디띠 소재네요, 그러니까. 어, 그 말도 들어오고, 은알도 들어오고. 좋다. 아, 용옥 두 개나 들어오셨어요? 아, 좋네. 난 용옥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또 열심히 했다고 길드에서 티켓을 주네요. 티켓을 길드 티켓이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2시간 지금 40분 했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리언님,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벌써 1월 달도 중간이 넘었어요. 절반이. 시간 너무 빨리 가니까 아쉬운데, 그래도 또 열심히 또 공부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지금 피아노 잘 치셔가지고, 빨리 그, 뭐야, 귀멸의 칼날, 그 피아노 치셔야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레드기어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방송 끝내겠습니다. 리오님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투바.
내일 봬요.